차차라 차차차 푸악마자 뭐죠? 다음 21%야의 21% 18% 5에 20 4에 20. 2초 데미지 올 때 두 혼자 30%. 아, 자기 프랑마작인가 보다. 그래서 프리미엄 액세서리 마력작인 것 같아. 그치?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, 보통 파편작을 하잖아요.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은 파편이 이제 12성 이하일 때만 발리거든요. 맞죠? 12성이 10성 이하인가? 저도 예전에 이거 하려다가 나중에 깨달음을 나도 한번 얻었었지. 아, 기억이 나는구나. 라선 투악마작이고 하이네스 더니지 주원작이고 썩작인 것 같고. 아, 마력 17은 뭐야? 미라클 액세서리 마력? 상위 주원작이고 하이 주원작이고 33% 주원작. 아, 주원작 크크 올 잘 모르겠어. 어쨌든 뭐 놀공원 아니면 공원 같은 거겠지? 오션 글루. 푸악마작이네 이것도. 하트. 아, 전체적으로 추업이 좋네. 그죠? 아, 보조무기가 낮아? 이거는 그냥 미라클 핏장비 같은 거 같은 거죠. 4418. 알겠지 이거는. 그치? 인트 마력 인트가 더 데미지 많이 오를걸요 아마도? 인트로 하는데 데미지가 아마 더 많이 오를걸? 시드린 따로 없으시고. 아, 글쎄. 이게 라케인 3카 4앱. 안녕하세요. 아, 네네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저 주스택 6만이 목표인데요. 네네. 그 반지를 한 개는 스칼릴링을 맞추려고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3카 4앱으로 해놓은 건데. 안 됩니다. 스칼렐링은 옵션에 안 들어가요. 아, 진짜요? 아, 네네. 그 스칼렐링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돼가지고 보장 셋이잖아요, 그죠? 네. 이런 거에만 들어갑니다. 무기 뭐 안 들어가요, 여기에다가. 아. 모자. 아, 그래서 그렇군요. 뭐라고요? 모자를 랩솔로 가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모자 랩솔로. 1카 2루타 5엡솔 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. 그러면 엡솔을 사셔야죠. 네. 그러면, 그리고 반지가 두 개가 남는데요. 네네. 이거를, 하나는 시드링으로 보스 갈 때 맞추시더라고요. 네네. 저는 한짝 안 맞추고 시드링만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하나를, 올 마이트 링을 할지 아니면 무르무르 링을 할지 생각 중인데. 아, 마이스터 링이 일단 태길이죠, 그죠? 무조건 필수적인 거고. 네. 그 다음 스칼렐 링. 네. 그 다음이 놀 10이 있나요, 여기? 여기는 오로라라 메모리 없어요. 구미호나 이런 거 없습니까? 근데 인터템으로 찾아보면은 메모리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요? 월드리프 가능한 서버인가요, 여기? 아마 다음에 이벤트가 통합 같은 게 나오면 또 그럴 수도.
일단은 제일 무난하게 높은 거는 이제 놀십이 구미호. 잠시만요. 놀십이 무릎무릎 이런 게 있겠는데 법사가 아마 구미호의 훈령 반지인가? 네. 그게 아마 마력 2가 붙어 있지 않은 훈령 반지가 마력 2가 붙은 건가? 그래가지고 그거 있고요. 네. 놀십이 다음에는 이제 놀팔성. 그 다음에 놀 5성짜리 아니면 이벤트 반지 이렇게 되는데 좋은 걸로 따지고 보면 놀 12가 제일 좋긴 하죠. 네. 요새는 네 번째 반지를 좀 잘 안 맞추는 추세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어차피 시드링을 계속 쓴단 말이죠. 네, 맞아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체를 한다고 치면은 또 시드링을 또 바꿀 수 있단 말이죠. 놀 10, 실블링도 가능하죠. 대신 교불이라 가지고 저는 네, 굳이 그리고... 추천드리는 사은품은 아니고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벨트는 이제 뭐 별 12성짜리 교불 안 쓸 거면 그걸 써야 되시는 거고. 네. 도미는 푸악마적 돼 있는 거죠. 직접 네. 하셨나요 이거? 아니요, 샀어요. 아, 프랑마적 된 거 샀어요? 아, 네. 프랑마가 나쁜 건 아니어가지고, 그래도. 왜냐면은, 스탯이 3 떨어지고, 마력 1 이상 오르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그래도 뭐,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. 그럼 모자는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네. 네. 응축이는 놀 12. 샤인이 있죠. 네, 사실 메모리 없어서 찾고 있어요. 바꿨어요, 그래서. 그 다음에 파풀을 쓰실 거면 이제 22성이나 놀 12 파풀. 아, 네. 아, 근데 아, 좀 아깝기도 하기도 해요, 어떻게 보면은. 그쵸. 이거를 작을 할까, 살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우선 냅뒀어요. 아, 이건요? 사야죠, 네네. 사는 게 좋아요? 네, 알겠습니다. 상하이.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. 네네. 아하이가 상인가? 그 네네. 마력 14가 붙었거든요. 아랫잠에. 네네. 근데 이게 보통 마력 1이 주스태 3, 4 정도로 본다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갈지 아니면 법사는 가는... 법사는 그 아래걸요? 법사는 한 2, 3 정도 되지 않나요?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? 아, 네, 3 정도? 2, 3? 2, 3 그죠? 네. 3 정도로 보면은 한 4%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? 그죠? 네.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4%, 5% 따지면은 10? 한 12% 되나요? 한 두 줄 나오는 느낌? 네. 저라면은 네. 별은 올리되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추업이 요새는 좋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아까울 것 같아요. 투자하기. 네. 개인 선택이니까 제 생각은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. 보조는 당연히 이제 다 띄우셔야 되는 네. 옵션이고 치료는 따시고 계실 것 같고 엠블럼도 해야 되는 옵션이죠. 네. 자석뱃 한 마리는 어디 갔나요? 아 지금 저거를 제가 뽑은 거여가지고. 아 그래도 두 마리 샀으면 세 마리는 완성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, 그러겠습니다. 아 네네.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? 아. 무기는 레전드리 아랫잠이 유니크거든요? 네네. 이거를 레전드리를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. AD 21% 이상 생각하나요? 네, 목표는 그런데. 몇 정도 생각해요? 그냥 한다면 내가 레전드리 21% 나오면 멈출 거예요? 네. 그러면 이거 써야죠. 아, 그래요? 네네. 21% 나와서 쓸 거면 이거 써야죠. 21%랑 비슷하니까요. 네. 그죠? 데미지 6%니까 딱 21% 정도 될 거예요. 또 없습니까? 네. 저라면 일단은 235는 좀 빨리 찍으시고. 아, 네.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하고 링크 같은 거 키워주면 더 좋겠죠.
비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지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는 유니온의 효과가 좀 좋죠. 네. 또 궁금한 점 없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네. 고맙습니다.